온 시방과 3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연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휴사 우바이, 휴사라는 것은 만원, 서원, 바람을 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말 뜻인데, 휴사란 말이. 우바이는 여자 신도요. 처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보살님인데 이렇게 큰 공부를 해가지고 선제동자가 찾아뵙고 싶은 큰 선지식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휴사 우바이의 거처가 큰 정원이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모여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선제동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지식을 찾아뵈니까 이 휴사 우바이 선지식께서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건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해탈문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고 이제 선제동자의 법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죠. 항상 선지식 찾아가서 묻는 질문이 보살행을 어떻게 공부하며 보살도를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하는 걸 늘 묻지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나는 한 가지 해탈문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이우아는당이라 근심 걱정을 떠나서 마음이 편안하게 언제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해탈문, 그런 공부를 내가 마쳤다.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 정도 공부를 했기에 모든 이들이 나를 견문억념하고 나와 더불어서 같이 여기에 어울려 살고 그리고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공양하고 하느니 그런 이들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다. 선지한테. 견문억념이라는 게 뭐냐. 나를 보고 나의 이름을 듣는다든가 나의 이렇게 만나서 법문을 부처님하고 같이 내 법문을 듣는다든가 왜냐하면은 이 우바이 거처에는 항상 시방 세계에서 부처님이 늘 찾아와서 법문을 해 주셔. 이 우바이를 위해서 또는 이 우바이가 머무는 이 정원에 엄청 8만 4천 나유타 대중이 모여 있어. 여기에 오면은 항상 부처님이 여기 와서 설법을 해 주시고 법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법문들으로라고 자꾸 대중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우리
성만보살, 그러니까 휴사보살님 거처에 가자. 그래서 시시때때로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법문들을 복이 아무나 있느냐? 그렇지가 않지.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선근을 심지 않은 이들은 선지식의 섭수한 바를 받지 못하고 모든 부처님의 호념한 바가 되지 못해. 그리고 끝내는 나를 볼 수도, 여기 이 자리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같이 들을 수도, 성근종자, 성근, 선공덕을 심어놓지 않으니는 그런 복도 없다.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들 곁에만 있고 같이 어울리고 그 선지식의 법문만 들어도 큰 복이 있을 건데 그것도 복지어 놓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들은 나하고 같이 어울리면 손해보지 않고 언젠가는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선제동자가 또 하나 물어요. 아니, 보살님은 언제 발심을 했어? 얼마나 오래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기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만보살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언제 발심을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과거에 언제 발심했더라 생각해보니까 과거 연등 부처님 계시는 데에서 범행을 닦아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지해서 이렇게 살은 기억이 난다. 또 연등 부처님 계시기 그 이전에는 이구 부처님 처소에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수지정법을 했으며 또 그 이전에는 묘당불소에서 부처님께 공부하고 문법 수지했으며 또 그 이전에는 성수미 불처님 계신 곳에서 공부했고 그 이전에는 연화덕장 부처님 처소에서 공부했으며 또 그 이전에는 피로자나 부처님 처소에서 그 이전에는 보안불 보시는 곳에서 공부했고 그 이전에는 범수불 부처님 계신 곳에서 공부했고 또 그 이전에는 금강제 부처님 계신 곳에서 또 그 이전에는 파루나천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과거 모든 부처님 곁에서 범행을 닦고 수행을 한 기억이 난다. 무량겁 동안 무량 중생 중생에서 이와 같이 차례도 36 항아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법문 듣고 수행을 했던 기억이 날고 그 이전 이전에 내는 또 누구누구 어느 부처님 곳에서 공부했는지 부처님 지혜로는 알 수 있으나 내 지혜로는 능히 헤아릴 수가 없구나.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심해서 공부했지요. 그 선제동자가 또 물어. 아이고 참 오래전부터 발심하셨군요 하는 느낌이 있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묻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발심한 지 오래 되셨는데 언제 안욕보리를 얻었소? 그러고 또 궁금한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심을 해서 안욕보리를 얻겠다라고 성취하겠다라고 발심을 했는데 이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 안욕보리를 언제 얻으셨는가 궁금해서 또 물어. 그러니까 이 성만 보살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여러분 이제 유임을 준 건데 요거는 한 대목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발보리심한 이유는 일체 중생을 다 교화하고 조복에서 남김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고 일체 모든 부처님을 다 섬기고 공양하여 남임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 국도를 남김없이 다 깨끗이 장엄하여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다 보호하고 지녀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열의 서원을 다 성취하여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모든 부처님 국토에 가서 빠짐없이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제불의 모임에 다 들어가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한 세계의 여러 겁차례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에 남김없이 다 알아서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여 많아서 뒤에다 또 이해놨네. 일체 중생의 근기 바다를 알아서 남김없이 하려고 발보리심한 것이며 일체 중생의 업바다를 다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중생의 행해의 바다, 일체 중생 행의 바다를 알아서 남음이 없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 바다를 다 소멸하여 남김없이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중생의 번뇌 습기 바다를 남김없이 다 빼내게 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에 발심, 발보리심한 것은 부처님과 같이 성불해서 목적은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들 다 알고 중생의 번뇌 습기를 다 소멸해주고 한마디로 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맞추려고 내가 발보리심한 겁니다. 그러니 언제 나에게 보리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중생이 무진이요 성불이 무기라, 중생이 끝이 없어. 지장보살도 중생이 다 제도돼 마치고 지옥중생이 하나도 남음이 없을 때 나도 성불하겠다. 모든 이들이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하는 계기요 동기가 내가 부처님과 같이 능력을 갖춘 뒤에 일체 중생이 남김없이 하나라도 이 사바세계에 남음이 있을 때까지는 내 원을 성취한다라고 만족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성불을 시켜야 돼.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원이 끝이 없고, 그래 성불이 무기라, 성불할 기약이 없어. 대신 보살은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큰 수행 보살들은 일체 중생이 남아있는 한은 성불할 기약이 없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 선제동자가 언제 안욕보리를 얻었습니까? 중생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
안욕보리를 다 얻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제한이라 제한이 없다. 대답이 그거예요. 적어도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은 이런 정도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공부는 해요. 부처님 법문 듣고 공부는 하는데 거의 많은 수가 이렇게 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경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화엄경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대심중생이라고 그래. 큰 마음 중생이라.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대심이라는 것 보면 소심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야. 2승, 3승이라고 공부의 방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성문승들도 그렇고, 독각승, 영각승도 다 소승이라. 뭘 소승이라 하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것저것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다 각각이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어. 해봤더니, 석 달 열흘 아니라 3년을 저녁에 내리는 이슬만 먹고도 물 한 모금 곡식 하나 먹지 않고도 잘 건장히 살아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부자도 있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저 죽어서 비상 비비상처천에도 태어날 만한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좋은 것 처음에는 먹고 살기만 있어도 나는 큰 복이다라고 그걸 바라는가 하면은 좋은 것 먹는 것도 이제는 나중에 질려. 아이고, 나중에는 먹는 것도 귀찮다 할 정도가 될 거 아니라 배고파서 그거 못 먹는 사람은 그런 소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다가 보면은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귀찮고 잘 먹고 못 먹는 거 이거 아주 생각이 없어. 그게 나중에는 안 먹고 그냥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꿈이 공부를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점차적으로 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그 다음에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노력해서 공부를 하면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복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노력하면 가능해. 건강하게 오래 안 죽고 살 수 있는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과 그 공부의 성취감이 자 결국은 뭐예요? 자기 혼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 이걸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훌륭 뭐 암흑의 스승들이 나중에 저 사선천까지 가서서 살 공부를 했어도 부처님은 아하 이것도 완벽한 공부의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리수화의 용맹정진에서 당신만이 품었던 그 의혹을 확 깨부시는 정각을 이루었지. 세상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대심범부는 큰 마음 낸 보살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 모든 이가 다 같이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마음먹은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지 혼자 아무리 잘 살겠다고 해봐야 지 혼자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700살 먹은 신선도 부럽지 않고 8만 4천 살 사는 신선도 부럽지가 않고 저 사선천에 무병장수하고 지 혼자 즐겁게 사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야. 요즘은요, 묘하게, 아이고, 나 혼자만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해가지고, 오히려 대심 공부 발심했던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잘
자꾸 이 소승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한국 불교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부처님 법 중에 최상법인 대승법이 내려와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아니면 나는 시시한 공부는 다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조사관을 뚫겠다라고 간하선을 하고, 근기에는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공부. 그 공부는 뭐냐? 내 혼자 공부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큰 거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우리가 계산하는 10년, 20년, 일생이 가도 무엇이 뚜렷하게 확 공부가 드러나지를 않아? 그러면 2생, 3생이라도 계속 가야 될 텐데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옛말이 있어 3생만 노력하면 도통한다. 그런데 1생을 못 버티고 중간에 퇴골심을 내요. 중간에 퇴골심을 내서 아이고 그제서야 내 입에 안 맞는 것이다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저 동남아 가가지고 소승 명상법이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부류가 많으니까 그런 부류 근기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우리끼리 요즘 가슴속에 맺힌 번뇌, 근심, 걱정 그거 해결하는 길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 공부하면 좋소. 세상 근심, 걱정, 집안일 다 제쳐놓고 거기 앉아서 우두거니 앉아있는데 좋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 에? 거기 가가지고 5박 6일, 7박 8일 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주는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같이 그 숲속에 길이나 걷고 좋지 않을 사람 누구 한 사람이나 있겠어? 그런데 우리의 공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그건 잠시 내 마음 복잡할 때 조금 쉬는 과정으로 이렇게 봐요. 처음에 한번 발심내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중간에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버리지 않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가야 이런 큰 능력이 생기고 큰 공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퇴골심, 그런 연유뿐만이 아니라 가진 마구니의 장난이 나타나 큰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큰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는 극복에 넘길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가야 자기 공부가 성취가 돼. 압니다. 물론 다 어렵고 힘들어.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아까요, 우리 바람일 합창단 노래 보듯이 목이 터져라. 하늘 보고 노래도 불러봐. 나무아미타부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부처님 만나기가 어찌 이렇게 힘들고 부처님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가슴이 퍽퍽하고 심란하거든이라고 막 노래라도 부르마요. 아이고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겨내겠습니다. 부처님. 그러고 나면 좀 후련하지 않겠어? 그러다 또 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역경이 더 많잖아요. 힘든 일이 더 많고. 세상을 이렇게
그게 반반 선과 악이라고 구분을 해보려고 따져보면 주변에 걸거치는 것들은 전부 순한 경계보다 역한 경계가 더 많아. 그건 뭐냐? 나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한 경계를 하나 빨리빨리 이겨내고 극복하고 답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사는 게 아니오. 나만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 아니오. 내 주변 내 일가 친척 좀 더 크게 말하면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동네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전쟁 없고 기아 없고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밥 한 숟갑 덜어내면서 저기 내가 직접 전달하지 못했지만 이 신장님이시여 불보살님이시여 내가 남긴 이 법도 저 배고파서 굶주리고 사는 저 중생들에게 좀 나눠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덜어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숟갈 덜어내 저렇게 니건 내 것에서 내 것이 내 것이니라 하고 차지하려고 큰 놈이 돈 많이 번 놈이 더 벌으려고 없는 사람 빼앗으려고 하는 저 전쟁과 같은 싸움 그러면서 하루도 숱한 생명이 이렇게 제 뜻을 펴보지 못하고 이 사바세계 중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 몸 받는다는 거요 아주 쉬운 일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흙안줌 이렇게 한 꼬집 딱 짚고 너희가 죽어서 다시 인간 세상 태어난다는 거 요먹은 만큼도 안 된다. 장담하지 마라. 아이고 금생이 안 되니 내생에 와서 내가 또 하면 되지? 내생에 누구 마음대로 사람으로 나와? 적어도 이 정도 여건을 갖춘 집안에 태어날 수 있는 복 쉽지 않은 거요. 지금 이 정도 여건이 갖춰졌을 때 멈추지 말고 노력하고 태굴심 내지 말고 하자 이거예요. 물론 지치지. 지칠 때 저 사람은 안 지치나 왜 저렇게 열심히 잘도 간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 뒷곁에도 써보고 나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장애도 없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같이 합류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조금 나보다도 좋은 마음, 큰 마음 쓰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선지식 삼아서 늘 묻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뒤돌아봐서 나보다도 조금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싶으면 내 것 조금 나눠주고 보태주고 해보고 사람이 아무 할 일 없고 아방군같이 지 방 안에다가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놓고 돈도 있을 만큼 금고에다 넣어놔서 때 되면은 요거 가져와라 저거 와라 전화 한 통화 척척 해서 만고강상 부러울 거 없이 산다. 그렇게 사는 거 뭐 하는 거냐고. 아까 같이 결국은 천년 만년 지 혼자 사는 것 그거 세상에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모악산 숲속에 있는 낙낙장송 나무 한 그루만 못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늘이라도 대주는 공덕이 있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걱정 없이 산다. 그리고 사람 내려다보면서 혼자 사는 그 인생 나중에 봐요. 그 사람은 길가에 사람들한테 다 은총받는 나무 한 그루만 또 못하게 태어난다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선제동자가 늘 선지직 찾아서 늘 묻는 말이 그거요. 세상의 보살행은 어떻게 공부하면 보살도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왜 한 스승 안 따르고 여러 스승 찾아다니면서 물었을까? 세상사 길이 한 길만이 아니고 여러 길이고 고민이 한 가지 고민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쉽고 어떤 사람은 밥이 아쉽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아쉽고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나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라고 있는 것이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남 이웃 자식만 훨씬 못난 내 자식 저거 부끄러워서 이 동네는 못 살겠어서 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고 사람이 원이 많아 바라는 게 많고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게 사바세계.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사는 세계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정답은 상대란 없고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부럽고 아쉽고 한 것들 다 그거 망상이다. 내 눈에 보이는 존재, 있는 것 같은 것, 저것 다 꿈과 같은 거다. 물거품 같은 거다. 그런 거에 부러워하지 마라. 너 처음 발심할 때 뭐 하려고 발심했느냐? 그 길 가라. 그래서 내 하는 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답이 끝이 없는데 언제 이것을 끝을 내자라고 하는 마음 먹은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큰 답을 내려준 게 이거예요. 세상에 삿된 사견, 삿된 지혜, 이거 삿된 지혜를 고집부리고 버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지옥 가요. 큰 죄가 남에게 뭔 사람 죽이는 일, 큰 도둑질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이 지옥 가는 그 원인 중에 큰 죄가요. 삿된 소견 버리지 않고 고집 피우고 갖고 있는 것이 큰 죄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진리는 하나인데 잘못된 사견이 둘이 있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야. 없다에 빠지고 있다에 빠진 것이 사견이라. 그것을 조금 유식한 척 전문 용어로 있다에 빠지는 것은 상견이요 없다에 빠진 건 단견이라. 항상 상자를 쓴 걸 상견이라고 그러고 단견. 이거는 단멸론이라고도 그래. 유의법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내 몸뚱이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헛개비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있는 거다고. 단멸론은 죽으면은 잘난 놈, 못난 놈, 성인, 범부 다 소용없어. 지수와풍 사대로 돌아가 버리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마음껏 즐기고 갈 거야. 이게 단멸론이야.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사견을 고집 피우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도 형벌이 달라. 지옥 중생이 무간지옥에 가더라도 언젠가는 이들이 지옥이 무너져버리면 다 석방이 되는데 지옥이 무너져도 그 지옥이라는 시스템이 한 세계가 무너질 때 다 없어질 때 모든 이들이 한지본치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따라가고 그 시스템이 옮겨간 저 세상으로 그대로 옮겨간 지옥 중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견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고집불통 사견자들이라. 그 이들은 성주계공하는 이 세계가 무너져서 지옥이 없어진 뒤에도 그 이들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스템 속으로, 지옥이라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연계되느니 그건 부처님 말씀이요. 무서운 일이죠. 사견이 그렇게 무서워. 부처님이 아무리 이르고 선지식이 아무리 이르줘도 그걸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 간다든가 아니다고 영혼은 영혼이 있다든가 상견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은 없어져도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영원하다라고 있는 게 이게 상견인데 여러분 공부 좀 잘못하면 이 상견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영원히 있대. 그걸 뭐라고 표현해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있고 그냥 몸뚱이만 사람으로 갔다 짐승으로 갔다 할 뿐이라고 이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다 대다수 그렇게 믿을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체가 있을 때 거기에 의존해서 잠깐 존재하는 게 정신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없어. 그런데 뭐가 남아가지고 윤회를 하고 뭐가 남아가지고 자꾸 지옥도 가고 한다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행위,
업으로 인해서 남아진 찌꺼기들, 업 혹이 훈습으로 돼가지고 자꾸 은근한 것이 남아서 이것이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몸으로도 들어가고 개 몸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 인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 그게. 그래서 마음 한번 잘 먹고 상견당경이 끊어지는 것은 어느 경지냐? 이게 중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중도. 왜? 없다고 하느니 이 업의 인연으로 따라서 그 업보의 찌꺼기들이 계속 훈습으로 인해가지고 뭉쳐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가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영혼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 한번 딱 먹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툭 털어내버리면 그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것이 중도의 길인 거예요. 그래, 원래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중도의 길이다. 그 이치가 애매모호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항상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냐. 우리 사바세계는 흑백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중도의 이치인데 우리가 그 중도의 애매모호한 것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자 하고 자꾸 울타리를 긋고 선을 긋는 거예요. 에? 우리 편하자고. 그런데 진리는, 진실은 그 이면에 있잖아. 이거는 이 선이 다가 아니고 저거는 저 선이 다가 아니다. 하나 더하기 둘이면은 셋인데 우리 편하자고 셋이라고 했지. 흙덩어리 한 개하고 두 개, 세 개 뭉치면 그것이 하나도 되고 부시면 열 개도 되잖아. 그게 어느 것이 정답이야? 후자가 정답인데 그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산다고 해서 진리가 그거냐 이 말이지. 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내 한에서 내 한계선에 맞춰가지고 이것이 세상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런 사견에 빠져서 나중에 부처님 말씀 듣고 선지식 법문 듣고 아 그렇구나 깨우쳐야 되는데 법문 들어도 자기 고지 끝까지 불통하고 가지고 가면 아까 말하는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 지옥도 가장 무서운 지옥, 헤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은경 공부하면서 이런 정도는 다 버렸지요? 이런 사견은 아직 없지요? 자신이 없고. 그런 줄은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 정을 가감히 못 잘라. 내 자식하고 내 자식 친구하고 둘이 있고 이놈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 자식 능가할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손을 딱 안고 가한테 감추고 일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다고. 다. 응?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어느 선방에 가서도 보살 선방 가서도 몇 년 살고 부처님 법문 물어보면 큰 스님 큰 스님 모르는 사람 없고 큰 스님 법문 안 들어본 사람 없는 사람이 뜩 까져서 암 한 통 탁 세우고 앉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는 상에 꽉 차있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야. 우리 스님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 와서 하은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없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세상에 자유롭고 대심 공부는 아주 술술 풀어질 건데. 응? 여기 나오잖아요. 나다 너다는 욕정이 단박하니 이나 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중에 법성산이 홀로 높아. 한 물건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놔두었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선제동자가 이제 또 물어. 아, 그렇다면은 우리 성만보살님 우리 휴사우바이여 당신이 얻었다는 저 한 가지 해탈문은
이름이 무엇이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우아는당이라. 근심 걱정을 떠나서 편안하고 어느 곳 어디서든지 내 마음먹은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해탈문을 내가 공부해서 터득을 했고 그런 경지에 내가 올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선지식 찾아가면서 이 선지식들이 훌륭한 게 이 정도 해탈문을 얻었으면은 뭐 부처님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법문을 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 여기도 한 달에 네 번 최소한 네 번 이상 부처님이 와서 법문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볼똥 말똥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내가 어느 곳이든지라고 찾아가서 부처님 법문 들을 수 있어요. 왜냐 부처님은 상시설법이라. 3000년 전 인도 가비라국에서 저 보리수나무 위에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성도하신 이대로 한 발짝 움직이지 않고도 끝없이 3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그 법문을 멈추지 않고 하시고 계시. 이 우바이 말씀 내용. 항상 시방세계에서 부처님이 나 있는 이곳에는 이라고 법문을 해 주시러 온다. 그래서 수시로 법문을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대중들이 아는 이들은 그 법문들으로 오여서 지금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원에도 지금 8만 4천 나유타 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늘 어울려 산다. 이런 얘기. 우리 전북 불교회관 보현사에도 우리 이 눈에 보이는 대중 외에도 여기에 다 육도의 중생들이 모여서 이 시간만 기다리고 부처님 법문 들으러 이라고 모여있는 대중이 빡빡해. 옆에 둘러봐 얼마나 많은가. 자부심을 가지고 태굴심이 나거든 아까와 같이 부처님 노래라도 한번 하고 우리 사바세계 노래라는 거 좋아. 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요 이 소리에 다 민감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 법문도 음성으로 소리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성 교체라. 교체가 이 소리와 말이란 말이에요. 소리 없는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죠. 우리 사바세계에 교체가 그러고 생겼어. 그러니까 소리를 좋은 소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악마의 소리일수록 부드럽고 좋아.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 쉽게 넘어가지 마란 말이에요. 노래도 좋게 잘 만들어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 많이 좋아하면 돈도 많이 벌고 요즘 노래만 잘 불러도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리들이요 돌아서서 나만 이롭게 하고 이라고 못난 짓을 이라고 살짝 하고 나면은 부끄러움이 세상 같아. 그런데 아나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러고 내 허물 그냥 창자까지 확 까발리고 나는 이렇게 못난 놈이다 하고 같이 일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도 그래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인정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동사섭이 되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도반이 되고 그러면 애롭지가 않아. 그러면 노래를 내 혼자 부르면 쓸쓸해서 눈물 나지만 둘이 부르고 셋이 부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에? 절대로 애롭고 힘든 길이라 하지만 힘안든 길이 있나? 힘안든 길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도전해볼 만한 길이고 부처님 법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던 이상은 이거 말고는 작은 법, 그보다 더 작은 법 나는 선택할 이유가 없어. 죽으나 사나 이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해행이 제궁이라 일생의 원 강급지과로다. 내 행동과 이 실천이 우리가 삼생 사생을 기다릴 것 없이 이 금생 일생 안에 저 수만 광겁의 세월에 할 일을 다 해마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느니라.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이 일생에 끝마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냅시다.
끝.